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룰 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자료들 먼저 살펴볼 텐데, 처음 하고 두 번째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문이.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더군다나, 호머의 그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양 고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또짐 크롤러라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들의 이제 인종 분리 정책에 관한 그래서 사실은 좀 까다로운 그런 질문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문장이 길어지면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a new surge of critical interest in the ancient Greek poems conventionally ascribed to Homer. 여기까지가 이제 while절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while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서 while은 요 전체가 요 while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 was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뒤에 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장이 좀 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뭐라 했어요? a new surge of critical interest in 우리가 surge라는 거는 갑자기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sudden increase예요. a sudden increase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critical interest는 뭐예요? critical은 이때는 이제 비평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평론가들의 관심. critical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 뭐에 대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시들인데 conventionally ascribed to Homer 이렇게 얘기했어요. ascribe 한다는 거는 누구누구 때문에 발생한다든가 기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호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들. conventionally,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호머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scribe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뭔가 A가 B에서 시작이 됐거나 거기에 의해서 뭐 발생이 되거나 관련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they ascribed his illness to chemicals in his brain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병이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뇌에 있는 화학적인 어떤 성분이라든가 혹은 화학적 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she ascribes no importance to having lots of money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는 돈이 많은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ascribe인데 여기서는 conventionally ascribed to Homer 이렇게 얘기해서 전통적 호머의 시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는 호머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명에 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명이 구전을 해서 축적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has taken place in the last 20 years or so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런 새로운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요 앞부분은 그걸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문장이 길어졌을 때 아이디어를 단어별로 쫓아가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위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머가 썼다고 하는 이런 고전들에 대해서 평론가들의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게 지난 20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It was non-specialists rather than professional schola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비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it, that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문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니까 who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자들보다는 비전문가들이 뭐야? The poetic aspects of the Iliad and Odyssey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작품성이 되겠죠. 포에틱 에스펙트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면은 시적인 측면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적인 측면들은 전문적인 이제 우리도 뭐 한국의 시 같은 국문학자들이 다뤄야 될 텐데 비전문가들이 시적인 부분을 다뤘다는 거죠. 그죠? 대체로 언제냐면 대체로 1935년부터 70년 사이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1935년부터 70년까지. 그 다음에 시적인 측면은 비전문가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론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높아지긴 했지만 그 시적인 부분은 35년부터 70년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시기라는 건 35년부터 70년이 되겠죠. 그렇죠? 이 시기에 그 다음에 while such non-academic intellectuals as Simon Weil and Eric Auerbach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 이름은 뭐 필요 없지만 non-academic individuals는 아까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non-specialist라는 표현을 또 반복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 몸담지 않은 지식인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학계하고는 관계없는 non-academic. 이런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We're trying to 뭘 하려고 했어요? Define the qualities that made these epic accounts of the Trojan War and its aftermath great poetry.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뭐였는지 이걸 규명하려고 했다면, define 하려고 했다면, 그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The Trojan War, 트로이 전쟁을 다룬 작품은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중에 어느 거야? 일리아드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 돌아갈 때 상황은 아더시, 오디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리아드하고 아더시라는 것을 또 이렇게 달리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리 표현한 게 요거죠. These epic accounts of 그 트로이 전쟁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왜냐하면은 epic account라는 건 뭐예요? 서사적으로 서술했다는 거예요. Epic accounts, epic accounts. Account라는 거는 explanation, 설명한다든가 description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account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a description of an event or situation, a story or report about something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according to one account, the party was a complete disaster. 뭐 참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according to one account, 파티가 엉망이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yewitness accounts from the war 이 말은 전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이 되겠죠. Eyewitness accounts. 그 다음에 personal accounts. 이 말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First hand account도 이것도 직접 체험한 거. 응? 그러니까 생생한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생생한 경험담이 된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럴 때 account를 쓰는 거. Epic. Epic이라는 건 서사적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서사적인 작품들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특징, the qualities, 그걸 규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poetic aspect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poetic aspects라는 게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규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런 노력을 할 때 The questions that occupy the specialist.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the specialist는 누구였어요? 아까 professional scholars죠. 응? 이 specialist는 아까 professional scholar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non-specialist는 non-academic intellectuals였고 응?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학계 교수들. 응? 교수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의문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Directed elsewhere.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문제. Did the Trojan War really happen? 트로이 전쟁이 그냥 신화 아니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거. 응?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발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제 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Does the bard preserve Indo-European folk memories? 그래서 bard는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새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the bard는 호머죠. 응? 호머가 Indo-European folk memories. folk memories 이렇게 얘기하면 Indo-European 계열에서 내려오던 전승 설화 이런 것을 그대로 보존한 거 아니냐. 호머가. 그러니까 호머가 자기가 창작이 아니라 약간 채집을 해가지고 전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How did the poems get written down?
그 다음에 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가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자로 남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시적인 측면이에요? 아니면은 뭐 사소하고 이렇게 뭐 지엽적인 문제,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 여기에 매달리게 된 거죠. 응?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뭘, something was driving scholars away from the actual works to peripheral issues. 응? 이렇게 얘기했어. 응.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가, something, 무엇 때문인가, driving scholars, scholars가 목적어지만은, 목적어지만 의미상으로 주어를 잡으면 됩니다. something이 음상, 저 물질명사니까. 무엇 때문인가 학자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서, the actual works는 아까 어떤 작품이었어요? 실제 작품들이니까, 일리어드하고, 오디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신경을 안 쓰고 어디로? peripheral issue는 뭐야? 지엽적인 문제들. 어? peripheral. 주변부. periphera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 그래서 peripheral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peripheral, peripheral, 네, peripheral, peripheral 이렇게 periph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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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eripheral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peripheral issues 네? 우리가 peripheral devices 이러면 주변 장치 뭐 컴퓨터의 주변 장치는 프린터 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어? 자 그래서 이제 딴 데 신경을 썼다 그랬고 그 다음에 scholars가 아까 이제 전문가들이죠. scholars produce books about archaeology 고고학에 관해서 책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 이제 뭐 선물을 주고받던 풍습 응? 그 다음에 the development of oral poetry 응? 전승 시가의 그 발달 과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bout virtual, 그 다음에, 이제 뭐냐, virtually anything except the Iliad and the Odyssey themselves as unique reflections of installations of life itself.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했다는 거죠. virtually anything except,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사실상 이것 빼고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virtually anything except,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죠? 근데 except 다음에, 이게 결국은 본질인데 이건 안 다루고 다른 것만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Iliad and the Odyssey themselves 이 말은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Unique reflections or distillations of life itself. life itself 이렇게 있다. 우리가 삶이 인간은 나의 개별적인 삶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삶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어떤 삶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문학작품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소설 2016년도에 나온 소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외톨이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거는 뭐야? 그 사람을 소재로 해서 오늘날의 상황을 독특한 시각에서 반영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은 뭐야? 이거는 원래 술 같은 거 증류를 해서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면은 이제 독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남게 하는 게 디스틸레이션,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에서 반영하고 또 그것을 아니면 또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안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문학 작품으로서보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문구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로 보지 말고 unique reflections or distillations of life itself 이 말은 우리가 문학 작품의 본질이 바로 이거다. 응? 문학 작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삶을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distillation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단어만 무조건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distill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 distill은 distill, distill. 그래서 뭐 증류한다든가 이럴 때는 distilled water 그러면은 증류수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they distill the whiskey from malted barley. 그래서 뭐 이런 뭐 홉이라 그러나요?
맥주 만들 때 뭐 이런 몰트 그 보리에서부터 위스키를 증류한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ake the most important parts of something. 이렇게 뭔가 제일 중요한 걸 가져와서 그걸 다른 곳에 써서 보통 이제 개선할 때. 여기 한번 이거 읽어보면 He has perfectly distilled the meaning of the holiday into a poem.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또 할로데이가 뭐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 편의 시 속에 완전히 잘 녹여서 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디스틸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은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Unique reflections or distillations of life itself. 이걸 갖다 무조건 한 글자 한 글자 한국말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문학의 본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단다. 어?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나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은 오히려 조금 지엽적인 데만 초점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as 뭐 이 말은 in short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 as great poetry 위대한 작품으로서 어?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말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다음에 The Observations of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Alexander Pope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한 발언, observations. Observation은 comment라고 생각해도 돼요. The comments. 응?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발언이 seemed as applicable in 1970. 이 사람이 이제 1970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1970년에도 충분히 그 상황에 맞는 것 같다.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포브는 이제 1775년도에 썼고 여기서 보면 1715년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발언들을 썼을 때 애플리커블 했던 것처럼 1970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알렉산더 포브라는 사람은 저도 요 숫자 때문에 헷갈렸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그래서 알렉산더 포브를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생이냐면 1688년부터 1744년까지 그죠? 근데 이제 1715년도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715년도에 자기가 그 말을 했을 때만 그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던 것처럼 70년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했다 이 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포브에 따르면 뭐냐면 The Remarks of Critics 이렇게 해서 The Remarks of Critics에서 비평가들은 비평을 할 때 시를 주로 다뤄야 되죠. 근데 1715년도에도 그게 뭐냐면 주로 역사 철학 역사 지리학적인 측면이 있고. Rather anything than critical or poetical.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때야 돼요? 평론가적인, 비평적이어야 되고, 시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것만 다뤘다. 그러니까 1715년도에도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특히나,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 GR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문제들을 보면 조금 문장들이 깊이가 있다 보니까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문장이 길면 긴대로 근데 그걸 무조건 짧게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니라 항상 논리를 잘 분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ironically 뭐 이거는 약간 우리가 약간 모순되는 상황에 쓰는 표현이죠. 좀 묘한 irony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고 The modern manifestation of this non-poetical emphasis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phrase 전체로 봐야 되죠. This non-poetical emphasis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 거였어요? 1715년도에 그때도 이미 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시적인 측면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근데 modern manifestation은 뭐예요? 그게 또 나타난 게 언제요? 1970년이죠. 응? 오늘날 또 1970년. 이거 글 쓰는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2016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1970년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났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구한테 거슬러 올라가냐면 The Profoundly Influential Work of Milman Perry. 밀먼 페리라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책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밀먼 페리라는 사람은 그럼 뭘 하려고 했었느냐? 이 사람은 demonstrate in detail은 중간에 삽입이 돼서 물론 그런 것이고 demonstrate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이런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상세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는데 How the Homeric Poems, The Homeric Poems 이렇게 How the Homeric Poems The Homeric Poems가 결국은 일리아드하고 어디세이죠. 더가 붙으면은 딱 한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삽입된 거니까 필립 데빈을 보고 이랬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How the Homeric Poems were the products of a long and highly developed tradition of oral poetry about the Trojan War. 이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고도로 발달한 전통이 이 저 구술 문화의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전시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또 글을 안 쓰면은 이제 머리에 기억을 해야 되면 기억력은 비상해지겠죠. 그래서 막 그 우리도 노동요라든가 민요 이런 거 외워가지고 전달하고. 그 결과 나타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밀먼 페리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제 여러 전통적인 구술 문화가 축적된 거다.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뭐라 했어요? Believed to have been recorded nearly 3,000 years ago.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는 한 3,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페리 proposed that.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페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Propose 한다는 건 자기가 추정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This tradition이라는 게 아까 oral tradition이죠. tradition of oral poetry죠. 그죠? 이런 구전 설화의 전통이 그 다음에 built up its diction and its content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tradition인데 그게 결국은 구전설화의 어떤 diction이라는 거는 그 말하는 어떤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화려하고 막. 그 다음에 content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점점 붙여나갔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축적하고 또 세련되게 다듬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Over many generations of storytellers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이야기꾼들이 계속 이제 응?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밀먼 페리는 이렇게 뭔가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구전설화 덕분이었을 거다. 근데 그 영향이 결국은 기업적인데 초점 맞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밀먼 페리는 구전설화가 미친 영향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러니까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밀먼 페리가 1935년에 죽고 나서 His legacy was taken up by scholars. 이렇게 해서 그 legacy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어떤 남긴 역사적 유업 혹은 흔적, legacy, 네? 문화적 유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어받은 거야? 이제 후배 학자들이 이어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배인 페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forsook intensive analysis of the poetry it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tensive analysis of the poetry itself가 아까 poetic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시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forsake, 이 말은 give up, forsake. 그걸 포기해버리고, gave up,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focus instead on 이래서 그 대신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뭐냐면 only one of one element of Perry's work. 어? 그 페리란 자기 이제 뭐 이 자기네들이 멘토로 삼았던 그 아까 저자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쓴 책에서 하나만 주로 초점 맞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어받는다고 할 수는 있죠. 그건 하나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the creativ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oral compos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ral composition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아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창의성 면에서는 한계도 있고 또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 부분. 근데 뭐에 관한 거냐면 concerning on fixed elements and inflexibilities. 이렇게 해서 이 concerning on은 limitations and possibility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하고 가능성은 fixed elements and inflexibilities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쉽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이 있다. 근데 춘향전을 한 사람이 창작했으면 자기 혼자 막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만 춘향전이 버전이 A, B, C, D, E, F, G 뭐 이러면서 쫙 내려오면서 조금씩 바뀌면 그걸 고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춘향하고 이몽룡은 연인 사이였고 변학도가 뭐 수청을 들라 그랬고 이 기본 구도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Fixed elements. 그 다음에 inflexible 한 거죠. 그죠?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계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주로 그래서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the things that oral poetry allegedly can and cannot do. 그러니까 oral poetry can and cannot do 이러니까 뭐야? 전승설화의 시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부분들. 응? 이런 거는 좀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드라이한 방식의 연구죠. The dryness라고. 우리도 뭐 드라이하다 그러면 알죠. 응? 그래서 그 연구 방식은 좀 드라이하다 이 말은 너무 시시콜콜 분석만 하는. 응? 이러다 보니까 many of the more inventive scholars 응? 그 중에 다 딱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the poems, 이 시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The rapidly developing field of Homer'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어? 그때 마침 이 호머의 그, 저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연구한 분야가 막 뜨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로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ppropriately, it is appropriate that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하긴 하지만 Milman Perry's son Adam was among those scholars. Milman Perry의 아들인 이제 Adam이라는 Adam Perry도 그 학자들 중에 속해 있었는데 뭐냐면 those scholars라면 뭐랬어? Responsible for renewed interest in Homer's poetry as literary art. 이렇게 이 사람들은 누구야? A renewed interest in Homer's poetry as literary art. 이게 이제 새롭게 시로서 다시 조명하게 된 거예요. 시로서 다시 조명하게 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작가가 바로 Adam Perry만, Adam Per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런 계열이었는데. 후배들이 약간 왜곡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제 아들도 문학작품으로 보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저 연구를 이제 계승을 한 거죠. Building on his father's work. 이 말은 자기 아버지의 연구 업적을 밑바탕 삼아서 응? Building on.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Building on.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The Homeric poems exist both within and against the tradition. 응? 이 호머의 시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했어요. Within a tradition.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전통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고 전통의 반기를 들었다는 측면도 있다. 응? 이렇게 얘기해요. The Iliad and the Odyssey were 이 아담에 따른
하면 the beneficiaries of an inherited store of diction sense, diction sins, and at the same time highly individual works that surpass these conventions.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것에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는 거예요. Beneficiaries. Beneficiaries. Uninherited store of 이 말은 우리가 구전 전승서라는 뭐요? 계속 inherit 하는 거죠. 상속하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준 것이 축적된 거죠. 스토어. 모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뭐가 모여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스타일이나 장면들이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작품들 이런 그 우리의 제약 여러 가지 뭐 딕션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surpass라는 것은 무엇을 초월하거나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작품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결정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Adam Perry helped prepare the ground for 이래서 이런 토대를 닦았다. Prepare the ground for prepare the ground for 이랬고 The recent Homeric Revival, 이렇게 해서, The recent Homeric Revival이 아까 호모에 대해서 시로서 다시 보겠다라는 이런 재조명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나타나는데 토대를 닦았다. 이 말이야. 근데 방법이 by affirming his father's belief in a strong belief in,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은 a strong inherited tradi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전통이라는 것이 그동안 쭉 그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응?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but also by 이렇게 얘기해서 by emphasizing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Homer's unique contributions within the tradition. 그래서 Within that tradition 이래서 구전 전승설화라는 전통 내에서 또 호머만이 독특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걸 또 강조하는 거죠. 응?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호머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에 대해서 작품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정확한 건 뭐냐? 9번이라고 1년 번호가 나 있는 건 1회 때의 9번이기 때문에 제가 바꾸진 않았어요. 자, A번은 뭐예요? The Homeric poems are most fruitfully studied as records of the time and place in which they were written. 이래서 그 작품이 쓰여졌던 그 시기와 장소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연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글 쓰였던 그 시기라든가 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the Homeric poems are the products of a highly developed and complicated tradition of oral poetry 이런데 고도로 발달했다 그랬지 복잡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C번은 the Homeric poems are currently enjoying a resurgence of critical interest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평가들의 관심이 다시 폭증하고 있다. After an age of scholarship 근데 그동안 학자들은 largely devoted to the poems non-poetic elements 그렇죠? 시와는 별개의 부분에 있는 거기에 초점을 주로 맞죠. C번이 답이 되는 거죠. 시간상 D, E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답은 C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According to the passage, which one of the following is true of Milman Perry's immediate successors in the field of Homeric studies.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935년에 밀만이 죽고 나서 아까 후배들에 관한 거죠.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건 뭐냐. 답은 아까 뭐냐면 They emphasize the boundaries of oral poetry. 그 경계에 대해서 주로 강조했다. 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답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